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올티스라는 곳에 왔어요. 뒤에 쫙 보시면은 뭐 자연 쫙 갖춰줬잖아요. 자연이 쫙 갖춰줬고 저쪽에 보시는 저 오름이 검은 오름이 검은 오름이고요. 검은 오름. 너무 괜찮지 않나요? 올티스 이렇게 적어있어요. 올티스. 이거 녹차밭 같대요. 녹차밭. 식어서 그런가? 막 시든 나요. 오늘은 어디 안 갔어요? 오늘도 어디 안 갔어요. 그냥 가져가세요, 어머니. 그냥 통째로 여기 가져가세요. 무슨 공부를 했다는 거야? 푸르그린 공부 공부해. 수요일날 늦게 온다고 하던데. 그리고 연락 돈 1,000원 주라. 돈 1,000원 아동으로. 돈 1,000원도 다 내연계 오늘 아들 한 사람. 나한테 연락 안 하신대요. 그 돈은 하영 무슨 연락 없냐고. 이렇게 해야지. 1,000원이든 2,000원이든 내일 가져갈 거라고. 내일 나한테 하도 그러면 오늘 안 가든가 봐. 엄마 까먹어볼구나만. 까먹을 게 아니라 보호자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맞지? 다 가자 하세요. 그냥 조금만. 좀 있다. 밥을 많이 드세요. 밥을 반찬 많이 드세요. 하얀 먹음직이야. 반찬보다 밥을 많이 먹어. 이런 작곡가.
한 번만 주세요, 한 번만. 막 드시네. 맛 좋다고 막 드시는 거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엄마는 또 우리 아들 약속 안 지켰잖아. 아들이 맛있는 거 많이 먹 맛있다고 해서 막 먹으면 안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. 약속을 지켜주세요. 다 못 먹는다고. 아니 그냥 밥에 털어놔. 밥이 난 그래 먹어. 밥이 나 그래도 올라가 그래 엄마. 밥이 딱 나 그럴 때 난 먹어. 그렇게 나가네. 아유 천천히 드세요. 누가 안 뺏어 먹습니다. 너무 급하게 드시니까.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리먹 먹는데 옛날 맨날 얘기했어요. 아는 사람들도 너네 엄마가 와리먹 먹었죠? 개미 마류다. 고라도 맨날 와리먹 먹었다.